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알기가 쉽지 않지만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길 때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나는 주식을 살 때 파는 시점을 미리 정한다.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첫 번째 위대한 동업자 한국이동통신을 만나다에 대한 강방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효용과 가격 그리고 인프라 스트럭처를 생각하라. 주식시장에 몸담은 지 30년이 넘었다. 주식투자는 위대한 기업과 동행하는 일이다. 주식투자를 하는 동안 세계의 회사가 나의 위대한 파트너가 돼주었다. 나와 함께한 첫 번째 위대한 기업은 지금은 SK텔레콤으로 이름을 바꾼 한국이동통신이다. 당신은 시장이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업종별로 움직였다. 유망한 한 업종에 몰빵만 하면 됐다. 거기에다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이 올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정부는 가진 부양책으로 주가를 떠받쳐줬다. 이런 상황이니 개별 종목을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는 증권회사들이 여의도가 아닌 명동에 몰려 있었다. 투자자들이 정부가 개입하라, 주가를 올려라라고 구호를 외칠 정도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당시에는 산업의 트로이카였던 건설, 무역, 도소매 업종이 주가를 견인했다. 우스운 에피소드지만 한창 건설업 주가가 오를 때 회사명이 건설화학인 회사의 주가가 크게 오른 일이 있었다. 페인트를 제조하는 회사였는데 회사명이 건설이 붙었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들였다. 그런 시절이었지만 나는 개별 기업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연구했다. 개별 종목을 살펴보면서 여러 종목을 샀는데 그 중에서 나의 눈길을 사로잡은 기업이 1989년 11월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한국이동통신이었다. 한국이동통신이 내 눈길을 사로잡은 이유는 이동하면서 전화를 하는 꿈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였기 때문이다. 당시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는 카폰이 인기를 끌었다. 카폰은 크기가 벽돌만 했다. 4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물건이어서 큰 회사의 임원급 정도만 사용했다. 어쨌든 집안이나 외부에서 움직이면서 통화를 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한국이동통신 유가증권 신고서를 보니 사업 초기여서인지 이익은 별로 크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전화를 이용하면 분명 회사 수익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기업 분석을 할까? 늘 그 고민을 했고 주식 투자자로서 호기심이 발동해 생각을 확장시켜 나갔다. 나만의 관점을 정립하는 생각의 과정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이 산업이 계속 존재할까? 효용이 있을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서비스를 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은 이동전화를 차 안에서만 쓰지만 앞으로는 걸어 다니면서도 통화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자 이 산업이 앞으로도 존재하고 효용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둘째, 너무 비싼 것이 아닌가? 아무리 효용이 좋아도 가격이 높으면 살 수가 없다. 당시 카폰 한 대 가격이 400에서 500만 원이었다. 현 시세로 환산하면 2천만 원 정도 된다. 지금 당장은 비싸서 구입하기 힘들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생길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이동전화의 지금 가격이 아닌 미래의 가격을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상대 가격도 생각했다. 설령 가격이 덜 떨어지더라도 사람들의 소득이 늘면 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길 것이다. 결국 가격이 떨어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들은 분명 이동전화를 살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셋째, 인프라 스트럭처가 구축되어 있는가? 경쟁 구도는 어떤가? 이 질문을 하며 살펴봤을 때 이 산업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발전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이 주파수를 독점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효용이 있고 점차 가격도 낮아질 제품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에 나는 한국이동통신의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이동통신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니 매출액이 적은 데다 가입자가 몇천 명에 불과했다. 정태적 시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동태적 시각으로 봤을 때 유망한 사업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미래를 보고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매입했다. 동료들에게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라고 권하자
PER이 높다며 모두들 고개를 흔들었다. 당시 한국이동통신 PER은 80에서 90에 이르렀다. 모두들 인기 있는 트로이카 주식을 매입할 때 매일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나 혼자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트로이카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오히려 한국이동통신의 주가만 계속 올랐다. 당시 나는 새로 공개하는 주식만 매입했다. 개별 종목 분석으로 신규 상장 종목을 골랐는데 전반적인 주가 하락 국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다. 혁신 기업이 처음 등장할 때는 존재감이 미미해서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 한국이동통신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유선전화 사용료를 낼 때 일부 사람들만이 이동통신 사용료를 지불하는 정도였다. 새로운 지출 항목은 새로운 회사의 탄생을 알려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그 회사가 얼마나 성장할지는 알기가 쉽지 않지만 새로운 지출 항목이 생길 때는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나는 주식을 살 때 파는 시점을 미리 정한다.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까? 이 질문 앞에서 이 주식의 잠재적 수요가 사라질 때, 거의 모든 사람이 휴대전화를 쓸 때 팔겠다고 결정했다. 그 시점을 내가 휴대전화를 살 때로 정했다. 내가 휴대전화를 살 정도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휴대전화를 구입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1995년 나는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팔았다. 1989년 말에 한국이동통신이 상장되자마자 6만 주를 매입했는데 당시 주가는 2만 1000원이었다. 1995년도에 한국이동통신 주가는 76만 원이었다. 펀드매니저 초기에 한국이동통신 주식을 사면서 대입한 세 가지 물음. 효용이 있는가? 그 효용에 합당한 가격인가?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인프라 스트럭처인가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적용하고 있는 나의 중요한 질문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로써 이 책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강방천 저자님의 매수 매도 타이밍에 대한 관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식 투자 시 자기만의 관점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강방천 저자님의 강방천의 관점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